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유럽 증시까지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또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은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펩시코입니다.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가 측에서는 190억 달러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공급망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0.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종가는 151달러 선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요. 로즈타운의 주가는 무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로즈타운의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의견까지 함께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달러 선에서 2달러 선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최근에 로즈타운은 공장을 매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는 전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니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픽업 트럭을 생산할 것이지만 오히려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1%가 넘게 빠졌고 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 언더아머와 나이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언더아머의 목표 주가를 25달러 선까지 올려잡았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기업은 최근에 공급망 이슈와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웨드부시 측에서는 언더아머와 나이키는 결국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사태가 좀 잦아들고 나면은 여행과 레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두 개의 기업의 주가가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언더아머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1.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1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장중한 때는 15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코엔 측에서 이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콘텐츠를 대거 내놓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업종에서는 당연한 선두 주자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무려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63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이 FDA 측에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상 3상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스터샷의 접종 56일 후에는 코로나 예방 효과가 94%가 있었다라는 이 결과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백신주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존슨앤존슨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증시는 인플레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인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미래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는 기술주가 섹터 중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은 기술주가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어 상방은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금일은 2% 이상 상승하며 전기 전자 섹터의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인 부채한도에 대해서 옐런 미 재무장관은 18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며 부채 한도를 처리하지 못하면 리세션, 즉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좀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하락한 21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 위치해 있고 소폭 개선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IB의 시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U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시장 리스크를 언급
했는데요. 에너지 부족 사태와 미 부채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과했다고 판단하며 조만간 주식 시장이 다시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며 근본 위험 자산 회피 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공고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역시 4분기 S&P 500 기준으로 지금 주가 수준에서 9% 정도 추가 상승을 지금 기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다른 의견인데요. 조정 시 매수가 올해 주식 시장의 주요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주요 리스크 및 부채 한도에 대한 대립 등으로 위험 자산의 추가 하락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실적 모멘텀 하락과 아시아 증시 중 상승 여력이 지금 가장 낮다는 이유 등으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9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부동산 리스크 확산과 글로벌 투자 심리 저하의 영향 그리고 머크사의 치료제 변수로 바이오주가 신용 물량 출회와 함께 좀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감에도 구간에 진입한 코스피는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멘텀 부재로 지수의 추가 상승은 아직 힘들어 보이고요. 코스피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는 추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수급과 직결된 달러 인덱스 역시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인데 미중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시장은 9월 초에 말씀드렸듯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지난번 저점에서 1% 정도 지금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금일 시장만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인플레와 직결된 유가는 추가 상승하며 79달러 수준에 지금 도달했는데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천연가스 역시 장중 9%에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에너지 섹터가 좀 긍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EMA 3차 접종 승인 소식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 FDA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승인 요청 소식 등은 이제 전일 낙폭이 가했던 바이오 섹터의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머크사의 공룡 알약에 대한 WHO에 대한 또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바이러스로 심하게 아프게 되는 것만 막을 수 있어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승인이 난다면 이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